우리 어렸을 때 왜 AFKN이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영어 방송이니까 대사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스토리를 막 구성하는 거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주로 영화 동아리, 영화 클럽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대학 갈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조감독 시절 한 4-5년이나 그 기간에 제가 결혼식 비디오도 많이 찍었거든요.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었지만. 그렇게 2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고 The Palme d'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ho. 소녀는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의 정상에 오르는 영화감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봉준호입니다. 한국 영화 100년사를 통틀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쾌거를 이룬 봉준호 감독. 저는 그냥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되게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습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에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메시, 메시 복구. 영화감독을 꿈꾸던 소년에서 세계적 거장이 되기까지. 커버스토리 다섯 번째 이야기. 영화감독 봉준호는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나. 칸 영화제 진출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제 시작 전 12개월 안에 작품을 완성해야 하고 전 세계 수천 편의 작품이 경쟁을 통해 단 20여 편만 초대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선정한 심사위원은 누구일까? 칸 영화제 조직위에서 직접 이제 심사위원단을 꾸리는데 올해 심사위원단 구성의 특징은 감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세계의 감독들이 포진되어 있었고 이들이 봉준호 감독을 선택한 심사위원입니다. 매일 두 편에서 세 편 정도를 봐야 됩니다. 경쟁작에 오른 작품들을 심사위원 전원이 매일매일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심사를 했던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 어떤 영화가 가장 집에 갈 때까지 생각이 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제일 강렬했냐는 질문이었겠죠.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경쟁 부문 진출작은 총 21편. 봉준호 감독의 가장 큰 라이벌은 Once Upon a Time인 할리우드의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 그는 제47회 황금 종려상 수상자이자 영화 킬빌 시리즈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거장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언급이 많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워낙 그 어마어마한 배우들을 또 몰고 왔잖아요. 디카프리오라든지 뭐 브래드 피트, 마고로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출연으로 영화제 내내 화제를 모은 타란티노의 작품. 그러던 5월 21일 운명처럼 두 영화가 맞붙게 됩니다. Tarantino's new film and Bong Joon-ho's new film on the same day was it seems quite deliberate. It's almost like well, the tension's building. It felt like well okay the biggest films have premiered at the festival. Parasite was actually better received than Quentin Tarantino's new film.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제일 인상적인 점은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던 점이에요. 사실 칸 영화제는 중간에 영화 재미없으면 관객들 나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관객들이 중간에 단 한 명도 나가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록 중에 하나죠. And literally a couple of minutes after the film had finished, these tweets were coming. Very, very enthusiastic. Calling it a masterpiece, calling it Bong Joon-ho's best film, was it the Bong Door, and yeah, it just generated a huge amount of attention on Twitter. 상영회 직후 기생충에 쏟아진 찬사. 그러나 the thing is, when it comes to Cannes, predicting what film will win is an impossible task. It's very difficult. The jury consists of directors and actors, but not critics. And so the critical response to a film is not necessarily indicative of whether it will win an award or not.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칸 영화제 시상식은 당일 일부 팀에게만 참석 여부를 고지합니다. 그날 12시 41분경
시상식 참석 연락을 받은 봉준호 감독. 폐막식이 한 7시쯤 열렸는데요. 6시쯤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랑 송강호 배우가 레드카펫에 등장을 했어요. 시상식의 특성상 참여하는 사람은 100% 이제 본상 수상자들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반면 라이벌인 타란티노 감독이 참석자 명단에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그런데 타란티노 감독이 뒤늦게 시상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이 받을지 봉준호 감독이 받을지 정말 끝까지 저희는 사실 몰랐거든요. 일찍 호명이 안 돼야 더 큰 상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감독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호명이 돼서 상을 받을 때마다 저희는 더 긴장을 했죠. 프레스 센터에서 이제 한국 기자단들하고 같이 봤는데 민감해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봉준호냐 타란티노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칸 영화제 시상식의 대미를 장식할 황금 종려상 발표가 시작됩니다. Señor Presidente, si vous voulez bien me rejoindre pour remettre la Palme d'Or, si. 칸 영화제의 마지막 주인공 황금 종려상 발표만을 앞둔 그 순간. Before the members of the jury and I announce the winner of the Palme d'Or this year, I would like to say something interesting. All of them speaking loudly ab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심사 총평을 이제 한두 마디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the very serious matters and sometimes 그 순간에 중계 화면이 going to unexpected places in the 봉준호 감독의 얼굴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 진짜 봉준호 감독이 이제 수상자가 되겠구나. 그 순간에 정말 비명을 질렀고 이미 먼저 this decision that you will hear it was absolutely unanimous to name the Palme d'Or. So it's an unanimous decision by the jury, and the Palme d'Or goes to Parasite of Bong Joon-ho.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한국 영화계의 길이 남을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호명이 되는 순간에는 정말 저희 한국 기자단들이 다 그 마치 월드컵 경기 결과를 보듯이 전부 다 일어나서 완전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그때만큼은 다른 세계 기자들도 저희한테 박수 쳐주고 같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게 된 시기는 바로 2013년 겨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변 지인에게 이 스토리를 처음 이런 거 어떨까?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족의 얘기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너무나 다른 환경에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두 가족이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데칼코만이라는 가드의 초안부터 이미 두 배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나리오 쓰실 때 송강호, 최우식 배우님 네, 그렇게 두 분 네, 내정하시고 쓰셨다고 저는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어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있는 느낌하고 좀 가장 좀 느낌이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최우식 배우는 감독님하고 그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고요. 박소담 배우가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게 닮기도 했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니까.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사실 그때 감독님이 외국 작품을 하고 오셨다 보니까 박서준 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였던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출연을 해줄까 저희가 이제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되게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죠. 한국 색채가 강한 영화 기생충이 칸을 사로잡은 성공의 요인은 무엇일까?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계층과 계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장르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한 국가가 아닌 세계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자아냈습니다.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줬구나. 특히 공간을 통해 빈부격차를 완벽하게 표현. 시나리오 쓸 때 이미 인물들의 동선이 구상돼 있었고 구상된 동선에 맞게 주문을 한 케이스. 철저한 세트 구성으로 디테일함의 절정을 보여줬습니다. 이야기와 공간이 절묘하게 표현된 기생충. 칸을 사로잡은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장르의 변화입니다. 아버지 김기택입니다. 지종일관 폭소를 유발하는 코미디에서 시작해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스릴러부터 호러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장르 변화. 단순히 전 세계의 이슈가 이래라는 것을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에 깔려 있으면서도 영화를 보는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칸을 매료시킨 기생충의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뛰어난 번역으로 칸의 공감을 모은 인물은 번역가 다시 파켓. 한국 정서를 잘 표현하기로 유명한 그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부터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기생충에서도 번역 불가능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중간에 대사에 짜파구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짜파구리를 영어 대사로 사실 옮기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걸 람동으로 바꿨더라고요. 라면 플러스 우동이라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는 옥스퍼드대 문서위조학과로, 대만 카스텔라와 반지하도 한국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 미묘한 뉘앙스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주제와 장르 그리고 번역까지 세 박자가 고루 갖춰진 결과, 20년이란 시간을 거쳐 하나의 장르가 된 봉준호 감독, 그가 말하는 꿈은 무엇일까? 가장 모험적인 시도를 할 때, 또 그것이 사람들한테 어필됐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네.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버 스토리 다음 주. 그저 가지도 못해. 온 동네에 뛰어도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냄새가 나서 도둑지가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큰 재앙이에요. 순식간에 쓰레기더미거든요. 쓰레기 봐. 아 진짜? 점점 줄어들 거냐? 쉽지 않지.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